그지? 진짜네? 오, 와우. 견딜 수가 없대, 견딜 수가 없대. 아, 에어리. 비얼이어서 봤어. 문도? 문도야. 어, 그니까. 문도. 아, 여자가 술 취하면 약간 들이대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바바이. 부리. 예진. 커피. 라버. 오늘은 이름을 말했다. 오늘 보게 될 영상. 온 보드카. Beers and Regrets 오피셜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제목이 그거야? 제목이 이거야. 보드카와 맥주 위에 후회? 그치 그치 그치. 아마 주인공이 어떤 알코올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알코올 중독자인가? 알코올 관련된 문제가 있대. 위험하지. 이미 이 두 배우는 여기에서만 합을 맞춘 게 아니라 이미 같이 찍은 영화들 몇 개가 있더라고. 콤비 배우들? 오. 그런 배우들이 많지. 되게 합이 잘 맞나 봐. 감독도 그래서. 그런 사람 많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그 알콩달콩한 로맨틱 영화 한번 봅시다. 로맨틱 코미디야? 네. 아. 봅시다. 오케이. Let's go. 크러쉬 언니? 되게 당당하다 캐릭터가. 오? 오? 당당하네. 누가 알코올 중독자일까? 알아맞혀보세요. 비자 필름? 저번에 비바를 비자로 봤지. 오빠. 아. 견딜 수가 없대. 견딜 수 없대. 에어리. 비얼 이어서 봤어. 식겨. 식겨? 욕인가 봐. 우리나라 족가 이런 거 있는데. 미치자 로맨틱이래. 아, 남편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말썽을 피워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게 되는 그런 건가? 남자친구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이거는 어떤 배우인가 가수에 대한 가수야 캐릭터가. 아. 하이. 하이. 이게 뭐야? 뭐? 시계? 아니 no. 아니. 나이트폴 같은?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술 마셔서 지금? 아 그런가 봐. 자꾸 술로 문제 일으키는 거야? 모텔에서 뭐 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방금. 오. 아 여자가 술 취하면 약간 들이대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안 돼. 난 안 그래. 열라? 오. 오. 와우. 제가 좋아하는 몸매 아니야? 그 와. 어? 이 노래. 입마이잖아. 들어봐. 아 임마이가 아니라 문도? 문도야. 어, 그니까. 문도 문도. Ivy of Spades. 어. Four of Spades. 어. 맞아. 그지? 진짜네? 내 영화에 집중하지. I don't have to do anything. I just want to, you know.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래. 나 사랑하게 해줘. 오케이, 허락해줄게. 아, 미안. 어, 졸립인가? 여자가 술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러네. 어. 남자가 힘들다 이런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 맞아.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한테 너가
잘할 수 있다, 너는 잘났다, 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 나도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그치. 제가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잘했어, 잘했어. 나 오늘 영상 어땠습니까? 하, 일단 진짜 술은 취하면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취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 기분 좋은 정도랑 만사불성, 인사불성 되는 거랑. 근데 인사불성이 되면 안 돼. 기분 좋은 정도에서 머금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술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굉장히 혼나야 돼. 만국 공통의 문제는 술입니다. 네. 제목부터 보드카, 비어, 그리고 후에.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잘 된 것 같아, 끝부분에서 살짝. 근데 후회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뭐 헤어진 건가 이 생각도 들고 되게 사람 궁금하게 만드네. 그러게, 이런 영화들은 보다? 바로 보러 간다. 좋았어. 오늘 영상도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If you want more of our creative videos, click the subscribe, like, and alarm buttons. 말 꼭 가요. 바이바이.